몇 해 전 소통,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트렌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소통, 또 공감 능력,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 오히려 저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을 소통하고 인간에 공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때 세상 사람들을 모두 심판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소통과 이어짐이 일어난 자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소통이 일어난 자는 당장 듣기 싫은 이야기도 신본주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웠기에 모두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신앙이 바로 이 신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본주의란 인간에 주목하고 인간을 묵상하고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인간 기준에서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음식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음식 먹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죄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먹으라 해도 자신이 중심이 된 생각에 가득 찬 인간은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진중하게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죠.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실체가 되는 것에는 정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르네상스 이후 인간 기준에서 인간을 연구하며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19세기 칼 융, 프로이드를 비롯한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고안해낸 이런 사상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리학을 기독교와 연결시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저변에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지, 이런 것이 얼마나 인본적인 시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 또 융, 특히 융이 지향하는 집단적 무의식 세계 넘어 있는 셀프는 스스로 구원에 다다르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와 참나, 우리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살펴봤듯이 모든 철학 사조를 집단 무의식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고대 동서양 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심리학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 인류가 뱀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가된 것, 이것이 집단 무의식, 융이 말하는 것인데 이 말하는 바는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즉, 심리학의 뿌리가 진화론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모르십니까? 왜 이런 심리학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전쟁이 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준점, 방향성. 열심을 다해 돌진했는데 방향이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근시안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서 사꾼 목사가 부르면 누구든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의 통찰력 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구미에 맞는 성향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죠. 진리는 그러나 주관이 아니라 객관입니다. 내 마음은 주관이고요. 성경이 객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현대 기독교 사조는 이런 이성주의, 과학주의, 심리학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들 그 안에서 주관을 객관화시켜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유튜버들, 잘나가는 유튜버들의 관점을 보면 신앙을 다 이렇게 이성과 과학과 합리주의, 심리학으로 이해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에 대한 실존적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은 부패되었고 오염된 죄의 성향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축복송이라는 찬양을 듣고 처음 교회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후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한 음식,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사상에 갇힌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영적인 문제를 인간의 방식을 사용해서 다루지 마십시오.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통해서 찾은 것입니다. 심리학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에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과 그 성경의 충족성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